가요계에서 웃음 장벽이 가장 낮은 저와 이도한 게 아닌데 자꾸 웃음을 터뜨리는 우수저 그룹 우주소녀가 만났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웬디의 영시티 2부 시작했습니다. 우주소녀의 설아씨, 수빈씨, 은서씨 어서오세요. 둘, 셋, 우주라이.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기 여기가 카네. 안녕하세요. 정면을 보고 있어. 제 뒤진대를 보고서 인사를 하시길래. 네. 시선이 갔어요.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웬디어 스위트는 처음이신 분도 있고 또 우주선 쪼꼬미로 다녀가신 우리 수빈 씨도 있습니다. 우리 한 분씩 인사를 또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저 먼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수빈입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활동이 그래도 막 가끔가다 이제 방송국에 뵙긴 했는데 맞아요, 보통 맞아요. 인사만 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맞습니다. 그때 수빈 씨가 맞아요. 오셨을 때 빼고는 없었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 게 여러분 활동이 끝나셨는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나와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는 게 어려워.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너무 좋습니다. 다들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활동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특별하게 뭘 했다기보다 그동안 밀린 잠도 좀 자고 그쵸. 네, 잠 잘했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푹 쉬었습니다. 맞아요. 푹 쉬는 게 최고예요. 네. 혹시 휴가 계획이나 뭐 이런 일단 저희가 이제 휴가가 다가오고 있기는 해요. 그동안 퀸덤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하면서 좀 못 쉬어가지고 회사에서 휴가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저 구체적인 계획은 못 잡습니다. 그냥 푹 자고 맞아요. 푹 쉬고 그렇게 하려고 예정입니다. 무계획이 계획이죠 뭐. 맞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려고요. 세상과의 단절을 원합니다. 많이 고되셨나 보다. 살짝. 또 어제가 또 중복이었습니다. 다들 그 쉬시면서 잠만 주무셨을려나? 무엇인가 하셨어요? 어제가 중복이었어요? 네. 와 이런 것도 모르고 잠만 주무셨네. 아니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어제 아빠가 같이 있는데 어제 닭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 그날 지났어 초복 지났어 이랬는데 중복이었구나. 네. 와 소름 돋아. 아버님께 먹었어요? 아니요. 지났어? 네, 저 안 지났어. 지나서 가지고 제가 우겨서 못 먹었는데 먹는 날이었네요. 네, 어제가 아버님께 어떻게 메시지 한번. 아빠, 백숙은 다음에 먹자. 그래, 말복에. 말복에 맞춰서. 네. 저희가 초복에 원래 활동 중이었어가지고 멤버들끼리 이제 같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 치킨. 맞아. 네, 야 치킨. 오, 맛있겠다. 네. 치킨. 몽보시는 초복 때 하셨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활동 중에 그럼 치킨을 드셨다는 거는 드시고 싶으신 음식 다 드시나 봐요? 저 뭐 마라탕도 먹고 삼계탕 뭐 해장국 이런 거 다 먹습니다. 옛날에 회도. 네, 회도 먹고. 곱창도 시켜 먹고 막 입맛대로 곱창 전골도 먹고. 와 진짜 방송국에서 회를 드시기로 하시네. 우리가 유일한 아이돌이 아니었구나. 다 드시는구나. 다들 드시는구나. 저는 이제 처음으로 저번 활동 때 회를 먹었는데 이 회를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거든요. 저희는 그 여의도에서 먹었습니다. 그 아시죠? 그 음방할 때. 압니다. 저희는 이제 퀵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싱싱하게. 역시 보컬. 역시 찬옥을 하고 나서 이제 맛있는 먹었습니다. 음식이 제일 좋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소민님께서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다 모였네요. 오늘 조합 엄청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우주소녀가 얼마 전에 1년 4개월 만에 또 컴백을 하셨었습니다. 스페셜 싱글 앨범 시퀀스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빈 씨. 네, 저희 시퀀스 스페셜 싱글 앨범은요. 우주소녀의 새로운 챕터를 예고하는 그런 특별한 앨범이고요. 이번 앨범에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저희 거죠?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해서 일단 엑시 언니가 작사 작곡한 아우라 수록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던도 수록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연정이와 다원이가 네. 둘이 또 감미로운 네. 스트롱거라는 노래를 그쵸, 또 불렀어요. 그쵸. 아 맞아요. 둘이 듀엣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다원이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구성으로 저희가 꽉꽉 채웠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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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수고했어. 완벽했어. 떨렸다. 진짜 완벽했다. 아니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앨범 소개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 하시는 완벽하게 끝내셨네요. 앨범 소개는 빼달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저는 아우라를 듣고 싶었는데 그 앨범 버전이 CD 온리여가지고서 네, 네, 어떻게 되더라고요. 조금 다른 게 저희가 이제 퀸덤에서는 9명에서 했는데 네. CD 온리에서는 이제 저희 완전체 목소리를 들으실 네. 수 있어서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못 들어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주세요. 어 퀸덤 2에서 보여준 이 우주소녀의 이 앨범이 연장선이라고 또 합니다. 네.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우라라는 곡을 통해서 저희가 퀸덤 우승을 거머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앨범으로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화려해지고 아. 열정적인 우주소녀의 모습을 네. 더 이어서 보여드리겠다라는 아. 느낌의 앨범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이 약간 그 인어공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뮤비에서부터 네. 맞아요. 처음에 약간 등장하셔. 맞아요. 제가 예. 네.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그 조개 무슨 이런 쉘 같은 거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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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고혹적인 네. 이렇게 느낌으로. 예. 네. 다들 너무 예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번 컴백이 퀸덤 2 우승 직후에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엄청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늦었지만 다시 한번 우승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끊이지 않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과 또 부담감이 동시에 생겼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퀸덤에서 우승을 하고 많은 분들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이번 앨범에 되게 부담감이 컸지만 네. 그만큼 관심도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너무 즐겁게 잘 활동을 마무리했던 것 같고 네. 또 저희가 느끼기에도 뭔가 라이브 실력이라든지 네. 뭔가 무대 위에 퍼포먼스가 더 는 것 같아가지고 어, 하면서 우주소녀의 자부심이 좀 더 생기는 활동이 이야.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방금 눈빛이 조금 살아있었어요. 네. 약간 무대 장악력? 좋아 좋아 장악력.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요. 그렇죠. 우주소녀 얘기하면 눈빛이 그러니까요. 바로 살아납니다. 에이, 아, 에이. 멋있네요. 에이. 아, 그 처음 출연을 확정 지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걱정도 됐을 묘했죠. 것 같아요. 묘했죠. 네, 묘했고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출연하게 된 계기가 많은 분들이 퀸덤 하면 우주소녀가 나와줬으면 하는 아, 그런 예,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감사하면서도 그 기대감에 뭔가 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om 있었어서 그쵸. 참 이래저래 약간 좀 걱정도 되고 네, 설레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또 언급이 또 많이 되니까 또 부담감이 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부담이 보여줘야 되는 게 또 많으니까 에이. 에이. 그래도 너무 멋있게 또 우승을 감사합니다. 우승해서 참 다행입니다. 에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행인데 걱정이 많았는데 아 너무 멋있었어요. 어, 만약 진짜 이건 if 아. 다시 와우. 이런 기회가 생긴다 이때 오! 저희가 사실 컴백쇼 이제 기자간담회 할 때 리더 언니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어, 리더 언니가 단칼에 정리를 해줬어요. 거절하겠습니다. 아~ 왜냐 그러니까, 한번 했거든 경험했으니까 어,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다시 하게 된다면 이 지금처럼 또 좋은 맞아. 결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항상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설렘과 막 이런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에이, 항상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곡 네. 제목이 Last Sequence라는 네. 곡인데 어떤 곡이죠? 네, 저희 이번 라스트 시퀀스라는 곡은요. 저희 우주소녀 보컬 라인들의 아주 파워풀한 보컬이 돋보이는 팝 네. 장르 댄스곡입니다. 아. 액션이 또 잘했죠? 맨날 리더가 하는 멘트였는데 아니 방금 곡 소개해볼게요 했는데 갑자기 수빈 씨가 어 텐션 냈었어요. 우리 셋 다 아무도 안 했던 멤버들이어가지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이 우주소녀의 새로운 이막을 나타내는 청량한 또 노래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니 팬분들이 제목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맞아요. 이 Last라는 단어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퀸덤을 이후로 새로워진 우주소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시국에 따라 좀 침체된 분위기를 조금 저희 우주소녀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약간 막을 내리고 저희로 같이 시작해볼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표현해보고자 했던 곡입니다. 에이. 노래가 진짜 좋았어요. 에이, 일단 티저가 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티저까지 보셨어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그 티저가 일단 티저는 썸네일 그런 것도 그렇고 맞아요. 누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썸네일이 있었는데 제가 누르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번에 또 퀸덤도 있었고 되게 예쁘게 화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약간 빠져들면서 저도 모르게 눌렀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뮤비까지 나왔을 때 보게 되고 그리고 길 가다가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요? 저희 그 올땡땡 매장 있잖아요. 네. 그 드럭스토어 네네네네네네. 거기에서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아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잘 해달라는 거. 노래 나오자마자 제가 그 올땡땡에서 또 들었어요. 아니,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하게 된 거야.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길 가다가 들었다.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너무 반갑지 사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한번 보게 돼요. 난데? 이 곡의 주인공은 난데? 약간.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 매장을 또 가가지고 또 구매를 한지 며칠 전에 또 구매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자주 들었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우주소녀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짧은문자 50원 긴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핫한 우리 신곡 들어봐야겠죠. 우주소녀의 Last Sequence. 불빛이 찬란하게 너와 내 비춰져. 네, 우주소녀의 Last Sequence 듣고 왔습니다. 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제가 지나쳤던 그런 매장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 매장들에서 막 나왔거든요. 맞아요. 카페들도 그렇고 진짜 자주 들었어요. 항상 한 다섯 군데 중에 한 세네 군데는 꼭 들었던 것 같은 느낌. 노래가 시원하면서 뭔가 근데 시원함이 뭔가 청량한 느낌의 막 그런 뜨거운 그것보다는 뭔가 에너지 있는 느낌. 약간 이열치열 느낌으로 좀 더 뭔가 당당하게 걸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우리 김지윤님 혹시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멤버님께서. 네. 제가 김지윤님께서요. 라스트 시퀀스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청량 갑. 노래 틀자마자 바로 찜질방, 얼음방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소금방. 소금방이 좀 더 맞나? 소금방이지 소금방. 얼음방이 소금방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얼음방은 소금방이에요. 언니 소금방은 소금돌이 따뜻한 방이죠. 은서야 아니야. 제가 그래요? 내가 아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소금방 자는 좀 다른 건가 봐요. 가는 찜질방이 좀 다를 수가 있죠. 동네마다 다를 수 있어요. 동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정민숙님 하나. 정민숙님께서 좋아하는 최애 파트가 어디예요? 궁금하다. 좀 많을 것 같은데. 다 아마 저 있어요. 어디죠? 그 수빈 언니가 하는 늘 영원히 그 부분 너무 좋아요. 고마워. 아니 근데 진짜 나도 고마워. 뽑으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언니가 네. 담당하는 파트의 안무도 너무 거기에 전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언니가 하는 그 멜로디 라인과 안무가 너무 찰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엔딩 전에 언니가 막 돌면서 늘 영원히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언니가 또 잘 살려주더라고요. 고마워. 아주 좋아합니다. 수빈 씨는 네. 어디가 제 파트? 저는 전 제 파트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또 탐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도입부에 설아 언니랑 은서랑 둘이 같이 도입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중간으로 걸어 나오는데 그때 뭔가 딱 띠리리리 하면서 시선을 딱 압도하면서 둘한테 이렇게 시선이 가거든요. 그때가 장악하는 거지. 탐나더라고요. 천천히 하면서 걸어 나오는데 그 중에 누구의 자리를 뺏고 싶다? 굳이 뺏자면 설아 언니? 벌스로 가야죠. 스타트죠. 스타트. 도입부. 그 우리 또 설아 씨는 저는 저는 탐이 안 나요? 남의 파트? 몇 개 짱이죠? 제 파트가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Last sequence 하면서 약간 여름에가 이렇게 입술을 닦는 제스처를 하는데 저거 또 나도 잘 어울리겠다. 케첩 닦다니
케첩 닦는 안무가 있어요. 아, 그 감자튀김 먹고 케첩 닦듯이? 네. 아, 그건 아니고요. 고급스럽게 섹시하게 매력적이게 하면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탐나는 그런 파트들이 있구나. 네. 또 0734님 하나 읽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완디와 설아 94년생 동갑인데 서로 현정아, 승환아 반말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아, 이게 활동명이 다들 다르네요 저희가. 네. 아니 저는 그 동갑인 거 알고 있었고 그 또 슬기가 했던 데 나갔던 맞아요, 것도 봐가지고 맞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불러봐야죠 그러면. 와 이거를 이걸 생각해서 이걸 이런 거는 근데 MBTI 이시죠? 저 아이랑 이가 왔다 갔다. 아 그래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이요. 극강 아이예요. 그러면은 아이답게 해볼까요? 아니 내가 안에 왔다 갔다니까 내가 이처럼 해볼까? 먼저 해볼까? 아, 네. 하나, 하나 둘 셋. 현정아 오늘부터 친구할까? 잠시만요. 바로 대답해야지. 잠시만요. 네. 여기 어디죠? 네. 되게 창피한다. 못하겠다 이거 진짜. 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괜찮아 현정아. 빨리 해야죠. 아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마음의 준비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목까지 빨리.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승현아, 피부 현정. 너무 좋다. 아, 고마워, 현정아.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우주소녀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우주소녀의 Done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Young Street.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우주소녀의 설아 씨, 수빈 씨 그리고 은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문자들이 와 있는데요. 이소민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주소녀도 6년차 베테랑 아이돌인데 오늘따라 후배미 넘치고 너무 귀엽네요. 우주소녀가 보는 웬디는 어떤 선배인가요? 제 앞에 고른 잠깐만요. 제가 앞에 고른 문자가 이거예요. 아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아 창피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선배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나. 자, 내가 생각하는 선배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 고른 게 아니고 너무 빨개지신다. 선배님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근데 얘기할 거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데뷔하고 얼마 안 되고 레드벨벳 선배님들 처음 보는 음악 방송이었는데 정말 너무 환하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신인 때는 약간 좀 얼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따뜻한 미소로 받아가지고 엄청 좋았어요. 엄청 너무너무 맞아요. 착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근데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네. 왜 웬디 선배님 정말 좋으시다고 착하시다고 이런 가요계 네. 소문이 가요계 자자해요. 가요계 소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 하면서 몇 번 뵈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 피부도 감사해요. 너무 좋으시고 네. 와 내가 이거 왜 읽었지? 저 지금 네. 제가 기억났는데 저희가 7월 7일 활동하실 네. 때 저희가 한번 겹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선배님 라이브 하시는 거 저희가 네. 디슨사라 인이어로 네. 듣고 있었는데 네. 야, 맞아. 네. 무대를 찢으셨다. 감사합니다. 뒤집어 놓으셨다. 맞아. 야, 감사해. 제가 진짜 이 질문 여러분 읽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저희가 많이 진짜 죄송해요. 아니 많이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게 아니야. 진짜 아니고. 괜찮아. 아 이거 이재영님 제가 읽어볼게요. 있어. 이번에 보령 머드 축제에서 스텝으로서 우주소녀를 본 우정입니다. 진짜 바로 옆에서 봤는데 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 우밍아웃 너무 너무 하고 싶었지만 실례될까봐 꼭꼭 참고 내쪽 응원했답니다. 비 때문에 바닥 미끄러웠지만 다들 다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보셨습니다. 와 맞아요. 그 저희가 보령에 갔다 왔는데 네. 무대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심히 했던 무대인데 네. 그때 스태프분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한 분도 팬이라고 얘기하신 네. 분이 없었어요. 그럼, 급박했어요 현장이.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안전하게 잘 무대하고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분. 다들 다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라고 얼마나 끝까지 걱정. 네. 완전 진짜 우정이다. 참 우정. 그러니까요. 또 이소민이 하나 문자 읽어주세요. 자 이소민님. 네 이소민님 문자고요. 방송국에 귀신이 많다던데 혹시 방송국이나 녹음실에서 기이한 현상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날도 더운데 무서운 이야기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근데 저 진짜 있어요. 이게 방송에 안 나가서 제가 좀 그랬지만 제가 아우라 퀸덤 때 녹음할 때 진짜 뻥아니라 남자분이 이렇게 이런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니야? 아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때 원래 녹음할 때 그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뻔한 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들었다. 그래서 그때 촬영할 때 말했는데 수정 언니가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야. 네,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소리를 지르네. 네, 녹음할 때 어떤 남자분이 제 파트 전에 아악 하는 소리를 내는 걸 들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여튼 그래서 근데, 1등 했나 봐. 네, 그래서 아우라가 잘 됐어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소름 돋았어. 다음에 또 진짜, 불러봐. 네, 근데 그 친구를요? 그분을요? 불러봐. 네, 나와주세요. 네, 아우라를 녹음할 때 그런 느낌을 이제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근데 진짜 그러고, 이게 대박나는 그게 있나 봐요. 네, 저희가 1등을 했더라고요. 네. 저 한 번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킹덤 측에서 막력 그거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된다면? 아 거기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했던 거구나. 네 진짜. 그래서 막 PD님도 막 갑자기 제 옆에서 막 찍으시다가 무서워서 소름 돋는다고 이러셨거든요. 그치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이거 듣고 나면 한 사람 또 못 듣고 못 보거나 하면은 또 무섭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박이 났다. 네 신기합니다. 다행이다. 네. 또 우리 김지윤님 하나 또 읽어주세요. 네 김지윤님께서 의상 맛집 우주소녀 활동 중 의상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궁금해.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요. 뭐예요? 스카프. 그 하늘하늘 원더케이 찍었던 의상. 저희가 앨범 유닛착. 앨범 유닛착. 네. 스카프로 해가지고 청바지 약간 캐주얼하게 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의상이 가장 저희 앨범과 잘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좋아합니다. 다른 멤버분들은요? 저는 저희가 컴백 첫 방을 이제 그 M사에서 했는데 그날 저희가 핑크색 핫핑크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장 큰 리본을 달아주셨거든요. 등 뒤에 저보다 큰 리본을 달아주셔서 네. 그 착이 너무 좋았어요. 네.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또 핑크 공주니까 핑크도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다 좋았는데 네. 이너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잘 맞았던 느낌이 이야 어렵다. 없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컴백쇼 때 저희가 입었던 그러니까 저희 메인 앨범 착이 제일 이너 느낌이 나면서도 멤버들의 뭔가 그런 장단점을 잘 이렇게 가려준 의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느낌으로 키워드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약간 패러디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뭔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장님 짱! 저는 멤버분들이 이런 드레스나 원피스, 나시 뭐 이런 게 엄청 이 어깨 라인이나 이런 선들이 너무 예뻐서 안무할 때도 이런 네. 팔 같은 거 퍼프할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손짓도 더 잘 보이고 진짜 하늘하늘한 막 이런 느낌이 나서 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예. 또 0801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지난번 쪼꼬미 왔을 때 다영님이 첫 번째로 DJ석에 난입한 거 혹시 멤버들 보셨나요?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다영이가 그 있잖아요. 뭐 어깨를 빌려줄게요 하는 거 맞아요. 이제 저기 알려주시고 DJ석까지 가서 난입해서 보란데 저희가 좀 행패를 부리고 아니요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너무 난동? 좋았어요. 난동을 네, 우리 홍보 담당 우리 다영 씨 네, 네, 아주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열심히 홍보가 이제 챌린지 담당이라고 항상 네, 얘기해요. 눈에 아주 이글아이처럼 네. 보였습니다. 네. 우리 임현미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주소녀는 여름 과일 중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런 과일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 진짜 좋아해요. 과일 왕들이에요. 네. 오, 저희, 진짜요? 네. 뭐 좋아하세요? 저희 뭐 수박,
뭐 망고 뭐 자두 복숭아 뭐 네. 복숭아 자두 뭐 가끔 뭐 가게에서 그렇게 많이 시키면 서비스로 망고스틴도 이렇게 두 개씩 보내주세요. 망고스틴을 서비스로 주세요. 네. 망고스틴 그 하나 열면 여덟 알 있는 거 이렇게 반쪽도 나눠 먹고 헛기름만큼 시켜요. 네. 저희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망고스틴을 주시. 네. 망고스틴 서비스로 오기 힘듭니다. 맞습니다. 이야 망고스틴 맛있는데. 저도 과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남의 해피니스 특별한 시간을 하나 저희가 더 준비했습니다. 저와 우리 우주소녀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름하여 코너 속의 코너 우주소녀 멤버들이 시원한 스무디를 쏘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룰은요 이 텔레파시 게임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제시어를 가지고 저와 우주소녀 멤버 한 명씩 동시에 대답을 할 겁니다. 아, 예, 앉은 순서대로 멤버당 네. 두 번.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총 네. 여섯 번을 할 거고요. 네. 어렵다. 총 여섯 번 중에서 네 문제 이상 통하면 오늘 참여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시원한 과일 스무디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패하면 땡! 예, 선물이 없어요. 네, 참고로 이 코너가 한 번도 그 최근에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 두 번을 했는데 왜냐하면 텔레파시가 전 잘 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 이 꼼수를 썼다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 이게 뭔가 어려울 것 같은 게 저희도 선배님의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선배님도 저희 그거를 생각하다가 빗나갈까 봐. 근데 그러니까. 저희 기본으로 가요. 아 기본. 기본으로 가요. 아 기본. 네. 기본? 제가 잘 지금 하나 알려드리는데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눈썹을 눈썹을 읽어야 되는구나. 아 알겠습니다. 눈썹으로. 아 오늘따라 눈썹이 좀 잘 덜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의도를 한 게 아니에요. 네. 뭐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이걸 저... 보시고 아, 이게 답인가 하고서 외쳤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텔레파시죠. 텔레파시. 네. 다들 이해되셨죠? 어떻게 하시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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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 아, 멤버분들끼리는 잘 통하시나요? 저희는 워낙 오래가지고 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아니시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연습으로 부먹 찍먹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구랑요? 동시에 넷이서 네. 동시에 아 네 하나 배려하지 마 네 그냥 진짜 이건 그대로 아니, 원래 스타일대로 이기적이게 한번 해볼까? 나한테 맞춰. 아 아니야 나한테 맞추라고 맞춰줘. 잘 통하신다고 지금. 알겠어. 아니 네. 자기가 정말 자기 스타일대로. 네, 네 하나 둘 셋 찍먹. 오케이 부먹 누구야? 찍먹. 저요. 아, 부먹이야? 어 나 부먹이야. 눈대 물컹한 거. 근데 얼마고. 저도 부먹인데 언니한테 맞추라면서요. 배려왕. 아 알겠습니다. 배려하다가 뺏겨요 밥들을. 네 그니까요. 그 우리 아침 저녁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완전. 아침 저녁이요? 네 아침 대 저녁.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더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아침이 좋냐 저녁이 좋냐 네. 아침에 만날래 저녁에 만날래 오케이 와, 하나 둘 셋 저녁 오케이 요런 롤겜스인 거 같습니다. 네. 아 내 눈썹이 오늘 이상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배님 눈썹만 봐야지. 부담. 설아 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냉 대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아, 다음 우리 수민 씨 바다 대 산 하나 둘 셋 바다. 은석 씨 액션 대 멜로 하나 둘 셋 액션. 다시 은석 씨 퀸덤 대 킹덤 하나 둘 셋 퀸덤. 어 본인 얼굴 중에 어디가 더 예쁘신지 예, 알겠습니다. 왼쪽 대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마지막 설아 씨 시간 여행을 한다면 과거 대 미래 하나 둘 과거 그냥 한번 해봐요. 우리 그냥 한번 해봐요. 오케이. 과거 대 미래 하나 둘 셋 과거. 오케이. 와 동갑 내기 뭐야. 저 이렇게 총 여섯 문제 중에 전부 통했습니다. 와, 이야, 대박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께 과일 스무디 쏩니다. 와, 이야, 마지막 와.
깜짝 놀랐어요. 네. 될 것 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아요. 네, 지금 진짜로 지금 소름이 돋아요. 이 순간 근데 너무 당황해서 오장이 꼬일 뻔했거든요. 네, 너무 당황해. 주작의 냄새가. 아, 5884님께서 예, 네, 주작의 냄새라뇨? 어디 아닙니다. 스멜 안 나요. 네. 아,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소녀의 아우라. 오, 아우라. 올디오 비트 플래닛 코스모스 더 유니버스. 네, 우주소녀 아우라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하나 씨. 네. 네. 아, 읽어 주실래요? 588 이거 했나요? 지유라 님. 지유라 님께서 키키키키키 이렇게 반칙이 난무하는 퀴즈는 처음이야. 아, 반칙. 반칙이라기보다는 살짝 제가 원래 리액션이 커요. 리액션 네. 느낌으로. 네, 제가 리액션 좀 원래 큽니다. 네. 네. 또 노은래 님 하나 읽어 주세요. 노은래 님이 중간에 눈썹 고장 났죠? 네. 아, 눈썹. 아, 눈썹 요새 잘 안 썼더니만.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눈썹이 있죠. 막 고장 났더라고요. 네. 네, 이재영 님께서 아우라 휘파람 되는 멤버 있나요? 오. 저는 휘파람 못 해요. 진짜? 저 돼요. 해 보세요. 오! 나와야 언니 뭐 나올 것 같아. 와! 뎀이. 아니 근데 잘하시네요. 저 휘파람 잘 불어요. 와! 네. 잘하시네요. 네. 그 정도면은. 원래 이게 녹음으로도 휘파람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진짜 못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녹음만 들어가면 휘파람이 안 되거든요. 그냥 할 땐 되는데. 진짜 잘하십니다. 오. 네. 네. 토종은 어떻게 다른 분들? 저는 하나가 돼요. 한다. 근데 어깨는 왜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어깨 어디 바람이 세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안 돼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 역시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병아리 같아. 어쩜 이런 것도 잘하시네. 선배님한테 감히 병아리가 뭐야 수민아. 귀여운 소리다. 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저 너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네네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듣고 왔습니다. 선배님 이런 네. 느낌으로 7월 7일 제가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4799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언니들 4명 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영수 왜 이제서야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계속 웃었어요. 지금 이제서야 약간 이제 좀 낯이 약간 좀 그러니까요. 계속 실수 없이 계속. 계속 너무 떠들었죠. 너무 좋아요. 네. 또 최영일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우주소녀분들 프로듀싱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자작곡 준비 중이신 거 있으신지 궁금해요. 혹시. 근데 지금 너무 바빴어가지고 진짜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색들도 다 너무 좋으시고 뭔가 직접 프로듀싱을 해서 하면은 더 그 음색이 더 빛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막 커버 영상도 막 많이 진짜요? 네, 다 봅니다. 또 하경은님 하나 읽어주세요. 네, 하경은님이 데뷔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뭐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퀸덤 무대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좋았지만 뭔가 저희가 저희 노래로 뭐 아니면 저희 노래가 아닌 뭔가 다른 느낌으로 약간 많이 소화해낸 무대들인 것 같아서 또 편견을 깨려고 한 무대들도 많았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만약 그런 거 했다면은 제 기억이 엄청 남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8460님께서 우주신여 라스트 시퀀스 활동 끝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 컴백을 기다리고 있어 우정들을 위해 아주 작고 소소한 스포 하나 날려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스포는 저희도 몰라가지고 맞아요. 아직 이런 일정들은 잘 모르죠. 금방 끝나서 그냥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든 우주소녀를 뭐 만나실 맞아요.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마무리한 지 마무리 아우라요? 아, 마무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나무 활동들 이제 개개인 활동이 아, 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이제 그런 개개인 활동들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또 우리 0598님께서 우주소녀 레드벨벳 콜라보 무대 어.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저희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옷장에서 제일 예쁜 거 꺼내 입고 갈 거예요. 장난 아니고 제일 막 제일 좋은 신발에다가 막 이렇게 해야죠. 아 사복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그 스타일리스트 실장님한테 제일 예쁜 옷으로 제일 화려한 거 보석 많이 달려요. 아, SM 듣고 있나?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만나면 해피닝. 벌써 이게 뭔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벌써 맞아요. 마칠 시간이 아~ 다가왔어요. 예, 오늘 어떠셨는지 한 번씩 얘기 소감 네.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선배님을 뵈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는 살짝 낯을 가렸는데 예. 점점 편해지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갔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가 좋고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주소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번엔 쪼꼬미로 왔다가 이렇게 또 멤버들이랑 또 같이 왔는데 항상 저희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힐링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네. 일단 Young Street very like it 하고요. Yes, I love it. 네, 저희가 또 라스트 시퀀스로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 또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려준 우정이들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얘기하고 싶고 사실 우정이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너무 이렇게 좋은 자리 빛내준 우정이들도 여기 아마 있을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제 수빈 씨 봤지만 이제 설아 씨랑 또 은서 씨 보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웃었어요. 아, 저희가 선배님 덕분에 약간 이제 좀 긴장감을 많이 낮추게 된 것 같아요. 아, 그 너무 좋죠. 에이.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컴백하시면 컴백 안 하셔도 뭐 언제든지 자주 불러주세요. 너무 감사드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휴가 잘 보내시고 우리 설아 씨, 수빈 씨, 은서 씨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3부 꾹꾹으로는 우주소녀의 마지막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Stronger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